그럼 갑니까? 네! 와! 완전 말로 홈런인디야! 채, 저게 무슨 말로 홈런입니까? 낙과도 파울 아닙니까? 목에 뭔 가래가 그렇게 많이 꼈습니까? 아니 미친놈들아! 니들이 야구해가지고 온 내 실험 도구들이 전부 박살났잖아요! 마슘댕! 집안에서 과학 실험이라니! 너무 민폐인댕! 집안에서 야구하는 새끼들보단 백배천배 낫다구요! 세대갈 너도 그딴 노잼 실험 그만하고 우리랑 놉시댕! 됐어요! 난 니들하고 수준 떨어지는 짓거리 하고 싶지 않다구요! 와! 수준 떨어지는 짓거리? 니들이 뭐라던 간에 수준 떨어지는 짓거리만 하는 건 팩트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수준 높고 잘난 실험이나 계속 하십시오. 안 그래도 그럴 거니까 방해나 하지 마세요. 자, 다시 갑니다. 에이! 세대가이씨? 이 하등하고 멍청한 새끼들아! 뭐라고? 니들이 버리는 그 수준 낮고 저질스러운 짓거리들! 이젠 지긋지긋해요! 도저히 급이 안 맞아서 같이 못 놀겠다고요!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님겨? 우리가 잘못하긴 했지만 어떻게 그런 말까지 할 수 있음겨? 니들이 뭘 알아요? 니들이 방금 어떤 실험을 망친 건지 알기나 하자고요! 무슨 실험이었습니까? 뭐요? 우리가 망친 실험이 대체 무슨 실험이었냔 말입니까? 그건... 왜 그런 겨? 현기증 난 겨? 됐어요. 뿌리 아프게 설명해봤자 어차피 니들 수준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실험도 아니고. 실험을 망친 건 미안합니다. 그치만 세대갈 너도 선을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한테 사과하십시오. 사과? 내가 왜요? 난 전혀 틀린 말한 적 없는데요. 뭐? 내가 그동안 좀 멍청한 척하면서 니들 수준에 맞춰주니까 무언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원래 니들하고 수준 자체가 다른 고등생물이라고요. 너희 같은 멍청한 짐승들하고 같이 노는 것도 이젠 정말 지겹군요. 그렇게 우리가 수준 낮고 같이 못 놀겠으면 그냥 놔주십시오!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어요. 아? 너희들이랑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멍청한 주인놈이야 너희랑 수준 맞아서 같이 잘 지내겠지만 난 아니라고요. 그동안 함께해서 개가 닦고 다신 보지 말아요. 잠깐만 세대가씨! 진짜 떠나는 건겨? 그럼요. 절교해요. 절교? 뭐? 세대가리 절교하자고 하고 집을 나갔다고? 대체 그게 뭔 소리야? 좀 자세히 말해봐! 우리가 방 안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는데 야구공이 날아가서 세대갈 실험 도구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세대갈 씨가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린 건디앙. 딱 봐도 방 안에서 야구한 새끼들이 잘못이지, 새끼야! 에휴, 세대갈이 화낼만 했네. 혹시 나갈 때 나에 대해서 뭐 별 말 안 했냐? 그동안 돌봐줘서 고마웠다던가. 집사한텐 우리랑 수준이 딱 맞는 멍청한 주인놈이라고 했습니다. 뭐? 이 배은망덕한 세대가리 새끼가! 그래, 그냥 영원히 꺼져버리라고 해! 절교하자고! 참나, 원래 기억력 3초에다가 우리 중 제일 멍청하고 누구세 용밖에 할 줄 모르는 갈 곳 없는 비둘기 새끼!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봐줬더니 말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응? 뭐가 말인겨? 세대갈은 집사 말대로 우리 중 가장 멍청하고 누구세요? 밖에 할 줄 모르는 놈이었습니다. 머리를 때리면 잠시 동안 꽤 똑똑해지긴 했지만 금방 다시 멍청해졌는데 최근에는 이상할 정도로 똑똑하고 아예 다른 비둘기가 된 느낌입니다. 그치. 최근 들어서 세대갈이 너무 수상할 정도로 똑똑해지긴 했어. 혹시 중성화 수술 부작용 같은 건가? 응, 꺼져 개새끼야. 혹시 진짜 세대갈 씨는 어딘가에 납치돼 있고 오늘 집을 나간 건 가짜 세대갈 씨라면?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 웬 이상한 놈이 세대갈을 사칭하는 사건이 있긴 했지만 지금 세대갈은 좀 이상하긴 해도 진짜 세대갈이 맞습니다. 똥꼬 냄새 좀 그만 맡아 이 또라이 새끼야! 아무튼 세대갈이 절교까지 선언했다는 거지? 그 자식,
진짜 이대로 나가서 다신 안 돌아오려나? 돌아올 겁니다. 응? 좀 이상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세대갈은 세대갈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치킨 먹을 때나 피자 먹을 때나 오줌마를 할 때나 똥마를 할 때나 그만해 임마. 누가 뭐래도 빠질 수 없는 우리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꼭 다시 돌아올 겁니다. 맞슌디앙! 세대가 씨라면 절교하잔 말을 진심으로 했을 리 없슌디앙! 분명 돌아올 건디앙! 좋아! 세대가리 자식 화도 풀어줄 겸 돌아오면 거하게 배달음식 한 판 쏜다! 우와! 족발! 치킨! 뭔 소리야! 그냥 대충 샌드위치 한 개 주문해서 다 같이 나눠 먹으면 되지! 많이 늦네. 이 자식 단단히 삐졌나 본데. 혹시 집에 오는 길을 까먹은 거 아님기양? 똑똑해졌으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이 자식 날도 추운데 대체 어디 간 거야? 돌아옵니다. 세대갈은 반드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직접 찾아 나서야. 아! 세대갈! 세대갈씨! 뭐야! 세대갈 돌아왔어? 세대갈! 나는? 안녕하세요. 전 지나가던 평범한 여고생인데요. 누가 봐도 외계인이잖아, 이 찌발라마! 겉모습을 미소녀 여고생으로 바꿔주는 벨트를 찾는데 왜 작동이 안 된 거지? 외계? 전원을 안 켰구나. 이미 다 들켜놓고 이제 와서 변신하면 뭐함기앙? 그런가?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완전 오랜만인기앙. 우주선 고쳐서 너네 별로 돌아간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맞아요. 지구 정복하러 왔죠. 평범한 외계인처럼. 제가 전에 선물로 주고 간 컨트롤 V건 하고 컨트롤 Z건 잘 쓰고 계신가요? 그거 피방 갈 돈 없어서 전당포에 팔았습니다. 아니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그걸 왜 전당포에 팔아? 그나저나 그 비둘기 친구가 안 보이네요. 응? 아 세대갈? 어제 우리랑 싸우고 절교하겠다면서 집을 나가심디야. 이런 진작에 눈치채고 도망친 건가? 사실 저는 세대갈을 잡으러 왔거든요. 에? 세대갈 씨를 갑자기 왜 잡심기양? 뭐야? 그냥 평범하게 지구 정복하러 온 거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제가 여기 온 이유를 솔직하게 말해야겠군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같이 살았던 세대갈은 사실 저 같은 외계인이에요. 아니 구라가 아니라 진짜라고요! 구라도 적당히 믿을만해야 구라지. 그건 그냥 헛소리 아님겨? 겨우 그딴 시시하고 재미없는 헛소리나 하려고 온 겁니까? 거짓말 탐지기! 세대갈은 외계인이다! 맞죠? 진짜라니까요! 뭔 소리예요! 이건 우리 행성에서 최첨단 과학기술로 개발한 정확도 100% 거짓말 탐지기라고요! 계속 쓰잘데기 없는 소리만 할 거면 그냥 꺼주십시오! 안 그럼 저마다 삼성 개발팀에 넘겨버리겠습니다! 뭐든지 믿게 만드는 스프레이! 아! 세대갈이 외계인이었다니! 어쩐지! 세대갈씨 뭔가 수상하기는 심기양! 이제 제 말을 믿으시겠죠? 근데 세대갈은 비둘기랑 완전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무슨 외계 기술로 겉모습을 바꾸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본모습이 맞습니다. 세대갈은 세대가르드 행성에서 왔거든요. 세대가르드 행성? 행성 이름을 너무 개대충 지은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지구 정복을 꿈꾸는 평범한 외계인이 아니라 우주 범죄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우주 경찰이거든요. 우주 경찰? 그럼 세대갈 씨가 우주 범죄자라는 건기야? 맞습니다. 저는 중범죄를 저지른 외계인이 지구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동료 경찰들과 함께 지구 근처에서 잠복 중이었는데요. 최근에 우연히 세대갈이 외계 생명체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쭉 감시하면서 조사해봤더니 우리가 찾고 있던 바로 그 범죄자가 세대갈이란 걸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대갈을 잡으러 온 거죠. 그렇다면 뭐든지 설명해주는 모니터! 자, 지금부터 이 모니터를 봐주세요. 지구로부터 약 1500광년 떨어진 말머리 성운. 거기서도 대략 말 주둥아리쯤에 위치한 아름답고 신비한 별 세대가르드. 세대가르드에는 지구의 비둘기와 아주 똑같이 생긴 외계인들이 살고 있었다. 왜 똑같이 생겼는지는 대충 넘어가자. 설명 똑바로 해, 찌발라마. 그러나 지구의 비둘기와 세대가르드인의 다른 점은 지구인은 물론 웬만한 외계인을 아득히 초월하는 뛰어난 지능. 세대가르드인들은 바로 그 뛰어난 지능을 바탕으로 고도로 발달한 과학기술과 첨단 문명을 이룩했다. 그런데 이토록 빛나고 눈부신 세대가르드의 문명도 그리 오래가진 못했으니 세대가르드 행성의 치사율이 높은 정체불명의 전염병이 엄청난 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세대가르드 문명은 빠르게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지능이라면 쉽게 치료제를 개발할 수도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전염병은 세대가르드인들의 지능을 비정상적으로 떨어뜨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 지구의 비둘기만큼이나 멍청해진 세대가르드인들은 허무하게 멸망하고 만다. 그러나 단 하나 세대가르드 행성에서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세대갈이었다. 세대갈이 그 행성의 마지막 생존자? 세대갈 씨는 그럼 그 행성에서 어떻게 탈출한 건디앙? 세대가르드 별이 멸망하기 직전 세대갈은 어찌저찌해서 가까스로 별을 탈출한다. 이 새끼 세대갈이 어떻게 탈출했는지 모르는구만. 아무튼 대충 어떻게 탈출한 세대갈은 우주선을 타고 약 1년간의 방황 끝에 생명이 가득한 별 지구에 도착한다. 지구에 도착한 세대갈은 정확히 5년 후 타임머신을 만들어 시간을 거스르는 우주 중범죄를 저지르고 지명수배자가 되고 마는데. 엥? 갑자기 타임머신? 그럼 지금 우리가 아는 세대갈씨는 외계인에다가 심지어 미래에서 왔다는 소린겨? 맞습니다. 국제우주법에 따르면 타임머신 같은 걸로 미래나 과거로 가는 행위는 예상할 수 없는 거대한 변수다. 전 우주가 멸망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건 아직 저희도 파악 못했습니다. 일단 세대갈을 잡아서 취조해보거나 기억을 뽑아내는 장치로 세대갈의 기억을 읽어봐야 알 것 같아요. 응? 잠깐! 그럼 세대갈도 설마 그 전염병에 걸려서 그동안 멍청했던 겁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세대가르드인들은 기본적으로 모두 엄청나게 지능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세대갈도 결국 전염병을 피해가지 못했나 보군요.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똑똑해졌단 말인디앙. 그건 아마 죽기 직전에 회광반조 같은 걸 거예요. 전염병에 걸린 모든 세대가르드인들은 죽기 직전에 잠깐 똑똑해졌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설마 최근에 세대갈이 계속하고 있던 실험이 전염병을 치료하는 치료제 개발? 니들이 뭘 알아요? 니들이 방금 어떤 실험을 망친 건지 알기나 하자고요.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습니다. 당장 세대갈을 찾아서 우리도 그 실험을 도와줍시다. 안타깝지만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앙?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가야 하거든요. 세대갈이 곧 죽는다고 해도 중범죄를 저지른 우주 범죄자라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 저희들은 반드시 세대갈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 세대갈에게 소중한 존재인 여러분을 인질로 삼아야겠습니다. 뭐? 우리가 순순히 따라갈 거가 심기양? 그게 뭡니까? 아니요, 이건 귀마개입니다. 저희 종족은 가슴에 귀가 있거든요. 아하! 엥? 근데 귀마개를 갑자기 왜 꺼냅니까? 순순히 따라오지 않는다면 강제로라도 데려가야죠.
너 뭐야? 외계인이야? 그게 이계인인데요? 아, 난 또 뭐라고? 이계인 형님이셨구만. 개소리하고 있네, 이 미친 외계인 새끼가.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빵상 빵상 빵성 빵성 깨랑까랑 빵빵 또로로롱 땅땅따 빵성 땅땅 또로로롱 깨랑까랑. 드디어 완성했어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드디어 완성했다고요. 잠 좀 자자, 잠 좀, 이 비둘기 새끼야! 갑자기 쳐들어와서 괴상한 실험 버리는 거 허락해줬으면 최소한 집주인에 대한 배려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하는 실험이 뭔지 알면 오히려 네가 더 고마워해야 한다고용. 뭔 실험인데? 비밀이에요용. 진짜 미친 개돌아 이 새끼 아니야 이거! 아무튼 장소 협찬해줘서 고마워용. 또 놀러올게용. 다시 오지 마 이 새들가래 새끼야! 됐어용.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늦기 전에 완성했어요. 모두 조금만 기다려요. 기다려요. 죽어 온 게 생각나서 다시 가지러 왔. 응? 뭐지용? 다들 어디 갔나용? 응? 이것들은 뭐예용? 이게 대체?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빵상 빵상 깨랑까랑 까랑깨랑 빵상 깨랑까랑 빵상 빵상 땅땅 따라라라 땅땅 띵띵똥똥 빵빵 또로로롱 땅땅땅 아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빵상 빵상 깨랑까랑 까랑깨랑 빵상 땅땅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빵상. 야이 김덕백의 찌발라마, 당장 우릴 풀어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아가리 좀 여물어주시면 안 될까요? 금방 풀어드린다고요. 지금 당장 풀어주란 말인디양.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대가리 와야 풀어드린다니까요. 싫어도 뭐 어쩌겠어요. 원래 세상 살다 보면 싫어도 해야 되는 것도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세대가는 어차피 우리 구하러 안 올 겁니다. 마심디양, 우리가 싫어서 절교까지 했는데 왜 우릴 구하러 오게 심경? 왔는데요. 네? 빵상 빵상 빵빵 또로로롱 빵빵 따라라라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빵빵 또로로롱 깨랑까랑 빵상 빵상 으악! 빵상 깨랑까랑 빵빵 또로로롱 빵빵 띵띵. 어? 누구세요? 세대가 시간을 거스르고 미래에서 과거로 넘어온 혐의로 체포한다! 세대가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미래에서 과거로 온 겁니까? 뭐라고 말 좀 해보십시오! 세대가 씨! 다 말해줄게요. 내가 왜 미래에서 과거로 온 건지! 빵상 깨랑까랑 빵상 빵상 깨랑까랑 옛날에 한 외계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 외계인의 이름은 비스카트로 삐리바리보스 닐 거드렁만 칠리페퍼 3세. 지구에서의 이름은 세대갈이었지요. 그럼 그게 세대갈의 본명인 겁니까? 전형적인 세대갈이듯식 이름이구만. 우리 행성은 진작에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행성에서 빠르게 퍼진 정체불명의 천연병 때문이었지요. 제 부모님은 저라도 살리자는 마음으로 저를 소형 우주선에 태워 우주로 발사했고, 그렇게 제가 도착한 곳이 바로 지구였어요. 정확히 2023년 1월 7일이었지요. 에? 2023년 1월 7일이면... 일주일 뒤 아닌겨? 그래용.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뒤에 난 너희를 만나게 돼용. 뭐야? 그럼 미래에서도 우리랑 지냈다는 겁니까? 맞아용. 지구에 도착하자마자 길고양이들에게 잡아먹힐 뻔했던 나를 너희가 구해주면서 우리의 인연은 시작됐지요. 우린 2028년까지 자그마치 5년을 함께 지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우린 소중한 추억들을 정말 많이 쌓았지요. 고향과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모두 씻어낼 만큼 너희와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나 때문에 끝나버렸어요. 왜 어제부터 기침이 멈추질 않지? 저도 결국은 우리 행성을 멸망시킨 전염병을 피해가지 못했더군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전염병이 지구 생명체에도 전염될 뿐더러 아주 치명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치명적인 전염병을 너희한테 전염시키고 말았던 거지요. 전염병은 잠복기가 아주 긴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5년 동안 발현되지 않다가 너희들한테 먼저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했어요. 세대가르드인들한테는 뇌기능을 저하시키는 증상이 있었지만 지구 생명체들에겐 곱게 치명적으로 작용했지요. 뒤늦게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지만 도저히 시간 내에 치료제를 완성할 수 없었고 결국 너희들은 모두 죽고 말았어요. 우리가 죽는단 말인겨? 결국 전염병은 너희뿐만 아니라 널리 퍼져서 전 지구의 많은 생명체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쳤고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고 말았어요. 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걸, 그리고 너희와의 추억이 가득한 지구가 죽어간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지요. 시간을 거슬러 과거로 돌아가 너희를 살려내기로. 세대갈씨. 그래, 그렇게 된 거였군. 우주 경찰이란 새끼가 범죄자한테 공감하지 말란 말이야! 하지만 치료제 만들 시간도 부족했다면서 타임머신은 어떻게 금방 만들었지? 내가 지구에 올 때 타고 온 소형 우주선을 개조했지요. 기본적으로 초광속 운행 시스템이 탑재된 우주선이었기 때문에 적당히 개조해서 타임머신으로 만드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임시 개조였기 때문에 한번 쓰자마자 박살나버렸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타임워프를 하자마자 곧바로 우리가 살던 자취방으로 날아갔어요. 하지만 정말 타이밍이 나쁘게도 그때 저한테 전염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멍청해져 버린 거예요. 날아가던 도중에 어딜 가고 있었는지 까먹어버렸고 그대로 멍 때리다가 창문에 대가리를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렇게 그때부터 기억을 잃은 채 너희와 쭉 함께 지내왔던 거지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 지능이 돌아온 거구요. 그럼 설마 최근에 하던 실험이 우릴 살리는 치료제를 만드는 실험이었습니까? 그래요. 비록 예상보다 시작은 늦었지만 그래도 전에 연구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치료제는 금방 만들 수 있었어요. 아니요. 세대가르드인과 지구 생명체의 신체 구조는 달라서 치료제도 다르게 작용해요. 너희한테 효과가 있는 치료제는 나한테 효과가 없지요. 말도 안 돼! 그럼 세대가씨는? 전염병에 걸린 세대가르드인은 죽기 직전에 잠깐 다시 지능을 되찾아요. 그 말은 내가 곧 죽는다는 뜻이겠지요. 헛소리하지 마십시오! 그딴 건 인정 못합니다! 살 수 있으면 세대가씨! 사실 그래서 어제 독설 좀 한 거예요. 내가 갑자기 사라지면 너희가 슬퍼할 테니까 미리 정을 좀 떼고 멀리 떠나서 혼자 죽을 생각이었거든요. 야, 이게 찌발놈아! 그런 바보 머저리 같은 생각을 왜 합니까? 그래도 다행이에요. 너희라도 살릴 수 있어서. 자, 어서 이걸 마셔요. 이걸 마시면 너희라도 살 수 있... 그건 안 돼! 눈물겨운 이야기지만 타임워프를 해서 원래 일어났어야 할 일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건 우주법상 절대 금지사항이다. 그런 행동이 전 우주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저 녀석들만이라도 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제발이요! 안 돼! 일어날 일은 일어나야만 한다! 와줘라! 와줘라! 경찰이면 경찰답게 구라, 새끼야! 미안해요. 어제 심한 말해서 미안해요. 결국 구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죽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그만! 우리 죽게 만들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혼자 죽는다는 한심한 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죽습니까? 우리가 전부 구할 겁니다! 우리 목숨도, 지구도, 그리고 세대갈 너까지 전부 구할 겁니다! 인벤저스 어셈블!
살기는 좋지만 너희 마음대로 되진 않을 거야. 우린 너희 기억을 전부 지워버릴 거거든. 뭐? 우리는 물론이고 세대갈에 대한 기억까지 전부 지울 거다. 너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보낼 테고 일어났어야 할 사건들은 모두 원래대로 흘러가겠지. 뭐야? 여긴 어디야? 웃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잊을 것 같신겨? 세대갈! 그동안 고마웠어요. 너희가 있어서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우리가 꼭 구하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언제 잠들었지? 집사, 지금 몇 시입니까? 응? 10시 15분? 오늘 전공 수업이라 늦으면 안 되는데! 얘들아, 나 다녀올게! 집 잘 지키고 사고 치지 마라! 다녀오십시오. 뭔경? 우리 언제 잠들었던 건경? 나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 좀 피곤했나 봅니다. 오늘 야스 신스키 나오는 날입니다. 와! 신스키 완전 초간지임경! 당장 집사 카드 가져오십시오! 결제합시다! 주인님한테 혼나면 어떡한경? 우리가 언제부터 집사 눈치 보면서 이런 거 질렀습니까? 지릅시다! 오늘까지 벌써 세 번째 지각이야. 한 번만 더 지각하면 무조건 F인데. 에이, 앞으로 지각 안 하면 되죠. 안 되겠다. 앞으로는 제가 맨날 모닝콜 해줄게요. 다스리의 모닝콜? 오빠, 일어나. 쪽. 에이씨, 오빠, 또 이상한 상상했죠? 응? 에이, 아니야. 우리 다스리가 맨날 모닝콜 해주면 진짜 지각 걱정은 없겠는데? 아, 맞다. 제가 땅땅이랑 애들 먹으라고 동물용 수제 간식 만들어왔어요. 오, 진짜? 짐승놈들 엄청 좋아하겠는데? 짠! 완전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수제 간식 대량이용. 응? 근데 왜 세 개만 만들었어? 네 개 있어야 되지 않나? 네? 무슨 소리예요? 땅땅이랑 슘땅이랑 현식이 이렇게 세 마리잖아요. 아, 맞네. 내가 왜 네 마리라고 생각했지? 그냥 잠깐 착각했나 봐.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땅땅 띵띵띵띵띵 똥똥 빵상 다녀왔습니다. 야, 니들! 또 내 카드로 니들 맘대로 롤스킨 샀지? 거 한두 번도 아닌데 대충 넘어갑시다. 뭘 대충 넘어갈 쌍놈 새끼야! 하여튼 니들 때문에 내가 지갑을 두고 다닐 수가 어? 웬 새깃털이지? 방에 뭐 새 들어왔었어? 비둘기 깃털 아님경? 아이씨, 니들 밖에서 놀고 들어올 때 이딴 것 좀 갖고 오지 마! 방 지저분해진다고! 우리 오늘 밖에 안 나가고 롤만 했습니다! 야! 그럼 대체 이 깃털은 왜 여기... 뭐지? 왜 그런경? 아니, 오늘따라 뭔가 굉장히 허전하단 말이야. 꼭 뭔가 엄청 중요한 걸 까먹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우리도 오늘 하루 종일 뭔가 이상하게 허전했습니다. 마치 뽕을 두 짝 중 하나가 사라진 기분인디양. 아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 내 지갑 마음대로 뒤지지 말란 말이야. 내 지갑 어딨어? 책상 서랍 안에 있습니다. 안 되겠다. 앞으로는 지갑을 무조건 가방에 넣어두고. 응? 이게 뭐야? 웬 바카스병이 여기 있지? 이런 거 넣어둔 기억이 없는데. 빵빵 또로로롱 띵똥똥 깨랑까랑 빵상 빵상 깨랑까랑 까랑깨랑 빵빵 또로로롱 띵똥똥. 미안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다예요. 빵상 깨랑까랑 빵빵 또로로롱 띵똥똥 빵상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땅땅 띵띵띵띵 깨랑까랑 빵상 빵빵 또로로롱.
빵빵상 빵빵 또로로롱 깨랑까랑 빵상 깨랑까랑 까랑깨라 빵빵 또로로롱 띵동동 깨랑까랑 까랑깨라 빵상 빵상 똥똥 또로로로 똥똥 띵띵똥똥 띵동동 깨랑까랑 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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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땅 또로로로 띵동동 깨랑까랑 빵상 깨랑까랑 빵상 빵상 빵빵 또로로롱 띵동동 깨랑까랑 빵상 빵상 땅땅 따라라라 땅땅 띵띵똥똥 띵동동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땅땅 띵띵띵띵 띵동동 깨랑까랑 빵상 빵상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땅땅 띵띵띵띵 까랑깨라 깨랑까랑 빵상 빵상 띵띵 땅땅 똥똥. 뭐지? 뚜껑을 보면 이미 한 번 땄던 병인데 엄청 오래된 거 아니야? 뭐야? 엄청 고약한 냄새가 나! 그냥 오래돼서 썩은 거 아닙니까? 그래야겠다. 변기에 쏟아버려야지. 응? 뭐야? 왜? 무슨 일 있어? 이 그림이 뭔가 이상합니다. 응? 이건 네가 예전에 그렸던 그림이잖아. 뭐가 이상한데? 현식이 행님 머리 위에 웬 이상한 새가 앉아있습니다. 그러게. 이거 네가 그린 거잖아. 이런 비둘기를 왜 그린 거야? 내가 그린 거 아닙니다. 난 이런 비둘기 그린 적 없습니다. 뭐야 흉당아. 너 갑자기 왜 울어? 그림을 보니까 갑자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납디요. 뭐야? 그림에서 무슨 최루 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눈물이 왜 나? 에? 뭐야? 나도 눈물이. 뭐야? 니들 갑자기 왜 그래? 어라? 나도 어째서 눈물이. 이 그림 속 비둘기 어쩐지 그리운 느낌이 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허전했던 느낌이랑 관련 있는 비둘기가 슝냥. 비둘기라. 비둘기. 비둘기. 비둘기는 새. 멍청한 새대가리. 새대갈. 새대갈. 어? 새대갈? 살고 싶어? 우리가 꼭 구하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죽는다는 생각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살고 싶다면, 우리랑 앞으로도 쭉 함께하고 싶다면 살고 싶다고 말하십시오.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우리가 세대가를 잊을 리 없잖아! 세대가 씨가 없는 짐승 친구들 따위 잊을 리가 없지 않슘경! 우리가 구하러 갑시다! 짐벤져스 어셈블! 근데 세대가를 기억해낸 건 좋은데 누구한테서 구해야 되는 거야? 아 맞다! 주인님은 쭉 기절해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겠슘경! 그렇게 된 것인디앙.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근데 만우절은 아직 멀지 않았냐? 아니, 진짜야, 이 찌발놈아. 아니, 미친놈들아. 누라도 정도 거쳐야 믿어지지. 니들 같으면 정상적인 사고력을 가진 사람이 그딴 소리들을 믿을 수 있겠냐? 그건... 그리고 우리가 세대가 씨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릴 뻔한 건 진짜지 않심경? 하긴, 생각해보니 다스리도 세대갈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거 진짜입니까? 그래, 정말 너희 말이 사실이라면 그 외계인들이 우리 말고 세대갈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도 지워버렸을지도. 아무튼 100% 믿기진 않지만 세대갈이 위험에 빠졌단 건 확실한 거지. 잠깐만! 그럼 우리가 우주역병에 걸려서 곧 죽는다는 거야? 그걸 막으려고 세대갈 씨가 최근에 막 뭔가 실험하고 있던 거 아닌겨? 맞습니다. 분명 치료제를 다 만들었다고 한 것 같은데. 어,
바카스 병? 어? 설마 이건가? 아, 그거 변기에 버렸습니까? 아니, 다행히 버리기 직전에 땅땅이 네가 소리 질러서 안 버렸어. 근데 외계인이 과거는 바뀌면 안 된다면서 뺏어가지 않으신경? 그게 왜 책상 서랍에? 글쎄, 사실은 세대간이 만든 치료제가 아니라 정말 썩은 바카스일지도 모르지만 혹시 모르니까 일단 다 같이 마셔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거 썩었다고 느낄 정도로 냄새가 고약합니까? 사실 썩은 것 같다는 건 오바고, 그냥 한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빨고 쓴 걸레를 푹 끓인 물에 두리안하고 취두부 농축액 섞은 느낌. 아이씨, 그럼 뭐 어쩌라고! 세대가리 타임워프까지 해서 우리 구하려고 열심히 만든 건데 안 마실 순 없잖아! 일단 나부터 마신다! 어? 어떠신겨? 맛도 많이 역겹신겨? 아니, 맛은 생각보다 괜찮은데? 아, 집사! 정신 차리십시오! 아니, 뭔 소리야! 맛 괜찮다니까! 죽으면 안 됩니다, 땅 집사! 살려요, 안병! 이런 씨... 어? 왜? 이게 제발 세대가리 만든 치료제가 맞길 빌어야지 뭐. 아, 맞다! 생각해보니까 세대가리 마실 치료제를 남겨놨어야 했나? 우리 치료제를 만드느라 자기 스스로를 치료할 치료제는 못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심양, 지구 생명체랑 자기 신체 구조가 달라서 우리가 마신 치료제는 세대가리씨한테는 효과가 없다고 했슘양. 아, 그래? 아니, 잠깐만! 그럼 세대가리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난 그냥 평범한 문과 대학생이고 너희들은 그냥 흔한 짐승들이잖아! 아하! 제가 도와줄 만한 사람을 알고 있슘병! 어? 누군데? 우리 바로 옆집의 삼병! 뭐? 옆집? 지금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아니, 뭔 소리야 대체! 애초에 너희 셋밖에 없었잖아! 세대가리인지 닭대가리인지 그런 비둘기 난 모른다고! 아니, 그건 아까 말했잖아요! 외계인들이 기억을 지운 거라니까요! 하, 참나. 그래, 니들 말이 다 사실이라 치자. 내가 기억도 못하는 외계인 비둘기가 걸린 우주역병 치료제를 대체 무슨 수로 만들어! JJ제약 연구원이었잖습니까? 이건 JJ제약 연구원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살아 돌아와도 못 만들어, 미친놈아! 그 우주역병 바이러스 샘플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거야, 우리도 걸렸다고 하니까 우리 피해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영식씨도 세대가씨랑 만났었으니까 이미 걸렸을지도 모른병! 내가 대체 언제까지 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들어주고 있어야... 이게 왜 진짜야? 내 피 속에 생전 처음 보는 괴상한 바이러스들이 퍼져있잖아! 싫어라고 몇 번을 말해, 찌발놈아! 확실히 니들 피에서는 바이러스들이 빠르게 사멸하고 있어. 치료제를 마신 게 맞나 봐. 일단 지구에 보급할 치료제는 니들 피를 분석해서 어떻게든 만들어볼 수 있겠는데? 그럼 세대가씨 치료제는? 그건 여전히 무리야. 이건 지구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바이러스라고. 게다가 우리랑 신체 구조가 다른 외계인 몸에 작용할 수 있는 치료제로 개발하라니, 세계 1위 제약회사가 도전해도 될까 말까인데 나 혼자서 어떻게 그런 치료제를 만들겠냐고. 뭐 재료랑 제조법이 정리돼 있다면 모를까. 응? 그 책은 세대가씨가 자주 들고 다니던 책인데 최근에는 항상 거기다가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어 준경. 우와, 놀라워. 치료제 개발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니, 이건 약학계의 혁명이야. 어때요? 그 정도면 세대갈 치료제 개발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불가능해. 존나 무능하네 진짜. 뭐 다 안 된대. 아이씨, 내가 만든 치료제가 제대로 작용하는지 테스트해보려면 그 세대가리란 외계인 신체 조직 샘플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뭐 우주경찰인가 뭔가한테 붙잡혀있다며. 죄송한데 대체 왜 비둘기 불화를 여기서 찾으시는 거죠? 아니,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서 비둘기 중성화 수술을 시켰었거든요. 정확히는 비둘기가 아니긴 한데 아무튼 혹시나 보관하고 계신가 해서요. 일단 저는 한 번도 비둘기를 중성화 수술한 적이 없고요. 만약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라고 해도 몇 년 전에 수술한 거면 그 불화는 진작에 폐기했지 제가 가지고 있을 리가 없지요. 역시 그렇겠죠. 근데 사실 비둘기 불알처럼 생긴 뭔가를 냉동 보관해두긴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언제 어떤 동물한테서 뗀 건지 이상하게 전혀 기억은 안 나는데, 불알은 불알인데 뭔가 일반적인 생식기관하고 전혀 다른 구조라서요. 신기해서 연구용으로 보관하고 있긴 합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찾는 거예요. 10만 원? 예? 아니 다짜고짜 돈을 요구한다고요? 애초에 그거 제가 키우던 비둘기 불알이었다고요. 그걸 왜 내가 돈을 내고? 오면 꺼져? 드리겠습니다. 여기요. 이거면 되겠죠? 좋아. 이거면 어떻게든 만들어 볼 수 있겠어. 한 세 달 정도면. 남은 스미땅. 뭔 소리야? 세 달이면 진짜 개미친 속도라고. 보통 제약회사에서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기본 12년에서 15년 걸린단 말이야. 난 그딴 건 잘 모르겠고 3일 안에 끝내셔. 뭐? 3일? 미친놈들 아니야 이거. 그건 누가 옆에서 칼 들고 협박해도 못해. 정말 칼 들고 협박해도 3일 안에 안 되는지 시험해보는 건 어떠 심경? 개씨. 좋았어. 슘장이가 책임지고 3일 동안 칼 들고 협박한다고 했으니까 세대갈 치료제 개발은 슘장이랑 영식이 형한테 맡기도록 하고 우린 세대갈을 어떻게 구할지 작전을 한번 세워볼까?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세대갈을 어떻게 구하냐? 우주경찰들이랑 세대갈은 우주에 있잖아. 우리가 뭐 우주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수로 세대갈한테 가? 아? 아! 침대 밑에 뭔가 떨어져 있습니다.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빵빵 뚱뚱뚱뚱 땅땅 띵띵뚱뚱. 빵상 빵상 깨랑까랑 까랑깨라. 빵상 빵상 땅땅땅. 이게 뭐지? 여기 무슨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걸 누르는 건가?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빵상 빵상. 이거 설마 포탈건? 이것만 있으면 순식간에 세대갈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저것들 허접하게 생겼지만 나름대로 엄청 강력한 외계 도구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섣부르게 덤볐다간 오히려 우리가 제압당할지도 몰라. 그랬다간 또 기억을 지우거나 조작해버릴 겁니다. 어차피 세대갈을 치료할 치료제가 개발되려면 3일은 필요하니까 앞으로 3일 동안 세대갈을 구출할 준비를 하자. 좋습니다. 어떻게든 만들긴 했어. 급하게 만드느라 세대갈이 지능을 낮추는 증상까진 치료가 안 될지도 몰라. 그냥 딱 생명에 지장이 없게만 해주는 정도랄까. 상관없습니다. 세대갈을 살릴 수만 있다면 세대갈의 지능 따위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세대갈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벤저스 세대갈 구출 작전. 야, 왜 이리 어두워? 아무도 없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외계인들이 계속 조종석에 앉아있었는데 다들 어디 갔지? 세대갈씨도 안 보인디야? 창밖도 어두워. 지금은 우주가 아니라 어딘가 내부로 들어와 있는 느낌인데. 뭐야? 아, 그냥 아무거나 눌러봤는데 갑자기 문이 열렸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아무거나 막 누르지 마. 일단 이 안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한번 나가볼까? 똑같이 생긴 우주선이 엄청나게 많네. 무슨 우주선 주차장 같은 건가? 주차장만 이 정도면 딱 봐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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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다란 우주항공 모함 아닌 것 같슘디앙. 왜 그래 현지가? 설마 여기 우주경찰들의 본부? 그럼 세대갈을 구하려면 거대한 우주경찰 본부를 뒤져야 한다고?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땅땅 띵띵띵띵띵 똥똥. 빵성 빵성 깨랑까랑 까랑깨랑.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빵성 빵성 깨랑까랑 까랑까랑. 빵빵 또로로롱 땅땅땅. 빵상 빵상 빵빵 또로로롱 깨랑까랑 빵상 빵상.
야! 얘 주공받 좀 봐라! 예이! 말해! 대대가라 어딨어? 아니! 대체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여기 있긴 있지, 발람아! 대대갈 구하러 왔습니다! 아니, 말 그러니까 어떻게 왔냐고요! 이거 써서 왔는데? 에? 아니, 그게 왜 너네한테 있어요! 에라이, 발 하필 떨어뜨려도 걷다가! 아니! 여기 온 건 그렇다 치고! 어떻게 세대가를 기억해 된 거예요? 분명 기억을 다 지웠는데! 우리랑 세대가씨가 같이 지낸 세월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대가씨를 잊슈깽! 그래 임마! 세대가는 우리 가족인데! 잊을 리가 없잖아! 말도 안 돼!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기억해낼 수 있는 게 아닐 텐데! 당신들은 정말 상상은 초월하더군요! 옆소리 그만하고! 세대갈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까지 찾아온 용기와 노력은 가서가지만 당신들은 절대로 세대갈을 못 구해요. 여긴 우주경찰 본부라고요. 역시 그랬구만. 여긴 우주경찰 본부였어. 여기가 우주경찰 본부든 니네 집 안방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린 꼭 세대갈을 구해서 지구로 데려갈 겁니다. 아니 이해를 못하시나 본데요. 지금 이 본부 안에만 약 5천명의 우주경찰이 있습니다. 본부의 규모도 지구의 웬만한 도시랑 맞먹는 크기고요. 그러니까 세대가를 구하려면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 어딘가에 있을 세대가를 찾기 위해 우주경찰 5천명과 맞서야 된다는 뜻이라고요. 난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세대가를 구해서 지구로 데려갈 겁니다. 말 좀 귀담아 들으려고 이 발라봐. 우리끼리 덤비면 게임이 안 되겠지만 우릴 도와줄 외계인이 있다면? 응? 도와줄 외계인? 그게 누군데요? 뭐? 나? 나? 아니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거? 나보고 우주경찰 본부를 배신하란 건가요? 네. 야 이 X발놈들아! 난 이미 너네 충분히 도와줬다고요! 세대가리 만든 치료제 니네 집 서랍한테 넣어둔 게 나란 말이에요! 아 그거 네가 걷다가 넣어둔 거였냐? 야, 맞아요! 고맙다. 그럼 도와준 김에 좀 더 도와줘.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X발놈들이 바로 너네였군요. 내가 이런 쓰레기들한테 대체 뭘 기대하고 치료제를 갖다 준 걸까? 아니 그리고 니들이 무슨 짓거리를 하려는 건지 알고는 있는 거예요? 니들은 지금 국제우주법을 어긴 중범죄자를 탈출시키려는 거라고요! 너희를 도와줬다가 니들은 물론이고 나도 죄속 무기징역에 최대 사형이라고요! 안 들키고 대충 어떻게 잘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쉽지! 빨라봐! 야! 우리가 설마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왔겠냐? 세대갈도 구하고 뒤털없이 모든 일이 다 깔끔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주 탄탄하게 작전을 짜왔다 이 말씀이야. 작전? 무슨 작전인데요? 자 들어봐. 그걸 작전이라고 짜온 거예요? 응. 에라이. 자 그럼 지금부터 작전을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세대갈 추출팀과 어그로 끄는 팀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어그로 끄는 팀이 본부 내에서 이런저런 난동을 피우면서 모든 우주경찰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추출팀은 본부 깊숙한 곳에 있는 특수 중범죄자 유치장으로 숨어들어가서 세대갈을 추출합니다. 세대갈을 구하자마자 여러분들이 준비한 비장의 작전으로 모든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은 세대갈과 지구로 돌아가면 됩니다. 좋아 좋아 아주 완벽한 작전이구만. 완벽하긴 뭐가 완벽해요. 어그로 끄는 팀이 우주경찰들한테 제압당하거나 구출팀이 들켜서 붙잡히면 모든 게 끝이라고요. 왜 이렇게 부정적입니까? 좀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부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지 빨로마. 아니요 저는 길치라서 잘 모르는데요. 야 이게 찌발라마! 네가 길을 모르면 어떡합니까? 말했잖아요! 이 우주경찰 본부는 거의 지구에 있는 웬만한 도시 하나 정도 크기라니까요! 게다가 전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참 우주경찰이라고요! 그래도 대충은 알지 않심경? 대충 어디쯤 있다 정도는 알고 있죠. 아마 우주경찰 본부 맨 꼭대기층일 거예요. 하필 또 꼭대기에 있어? 엥? 현식이 행님 충농증이라 냄새 잘 못 맡지 않습니까? 좋았어! 그럼 길을 대충 아는 덕배랑 냄새 추적이 가능한 현식이랑 그리고 내가 세대갈 구출팀을 맡고 땅땅이랑 슘장이가 어그로 팀을 맡자고! 잠깐 잠깐! 14 너는 뭔데 구출팀으로 갑니까? 나? 아니 나는 뭐...
그 무엇이냐, 예민한 감각을 바탕으로... 지랄하지 말고 어그러지 마십시오! 이런! 어그러지 마면 징그럽고 무서운 외계인들이랑 직접 싸워야 되잖아! 그럼 어그러지 마면 이걸 가져가세요! 어? 이건 뭡니까? 철체 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 안에 있는 알약을 먹어요! 딱 5분 동안만 초능력이 생기는 알약이에요! 아, 완전 간지납니다! 무슨 초능력이 생기는 건겨? 그건 랜덤이라 나도 몰라요! 그럼 만약에 군고구마를 엄청 먹어도 목이 안 막히는 능력 같은 개쓸데없는 초능력이면 어떡합니까? 그건 니들 팔자죠 뭐! 아니, 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들어왔어! 군벤전! 세대갈 구철템! 어그라템! 뭐? 난 어그라템 싫다니까! 구철템 시켜줘! 세대갈을 구하러 출격! 야! 내 말 안 들리냐고! 지랄 연병 그만하고 이리 오십시오! 안 돼! 안 돼! 이따 봅시다! 예! 여긴 어디지? 무슨 사무실 같습니다. 경찰서에서 행정 업무 같은 걸 처리하는 곳 아니겠슝겨? 그럼 이놈들은 사무직들이니까 현장에서 뛰는 형사 같은 놈들보단 약하겠구만. 좋았어. 여기서 한번 난동을 피워보자. 근데 어떻게 난동을 피웁니까? 어? 글쎄. 그냥 막 책상 뒤엎고 컴퓨터 때려 부수면 되지 않을까? 자슝겨. 시작합시다. 오케이.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튀어나가서 마구 때려 부수는 거야. 알겠지? 응. 자, 하나, 둘, 셋. 야, 이 새끼들아, 왜 안 튀어나갔는데? 그러는 집사 나는 왜 안 나가 있지 이발놈아? 왜 안 나간 게야?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외계인들이 무섭단 말이야. 그럼 안 무섭게 해줍니까? 어? 어? 어떻게? 엉덩이를 한 대 맞으면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뭐? 하이야! 아! 안녕하세요. 빵상 빵상 빵빵 또로로롱 빵상. 몰라. 이렇게 된 거 2판 4판이야. 어차피 나보다 체구도 작고 힘도 없는 사무직들이니까 피지컬은 나한테 안 되겠지. 자, 간다! 집사가 나름대로 잘 싸우고 있는 모양입니다. 나름 외계인들보다 덩치가 크니까 힘은 밀리지 않나 본디야. 살려줘! 살려줘! 아, 집사! 주인님! 야, 이 개찌발놈들아! 한국산 K-POP 좀 맞춤! 가라! 우와! 저쪽에서 어그로를 끌어주니까 이쪽 보안 많이 허술해졌어요! 가시죠!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땅땅 띵띵띵띵띵 똥똥 빵상 빵상 빵빵 또로로롱 땅땅 띵띵똥똥 땅땅 따라라라 띵똥똥 아! 빵상 빵상 깨랑가랑 까랑깨 빵상 깨랑가랑 빵빵 또로로롱 땅땅 띵.
빵빵성 빵성 빵빵 또로로로 우와! 빵성 깨락가랑 까락깨락 하하 맛이 어떠냐 자동으로 기관 묶기 해버리는 밧줄 빵성 빵성 아! 어? 빵성 빵성 깨락가랑 처리 완료 빵성 빵성 똥똥 띵띵띵똥 들어가시죠. 힘이 빠진 양. 아, 슘댕아, 갑자기 왜 그래? 왜 갑자기 사면 딸 조진 것 마냥 축 처진 겁니까? 어이, 지구 놈들. 그 놈은 맞으면 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다트를 맞았다. 다시 힘이 생기려면 최소한 하루는 필요하지. 이런... 어떻게... 그리고 대체 왜 여기까지 찾아온 거냐? 왜긴 왜입니까? 당연히 세대가를 구하러 왔습니다. 분명히 기억을 지웠을 텐데. 뭐, 우리가 실수를 했거나 김덕배가 또 일처리를 개판으로 한 거겠지. 뭐가 됐든 여기까지 들어온 이상 너희는 절대로 여기서 나갈 수 없다! 우주경찰본부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경찰들을 공격한 건 역시 아주 죄질이 나쁜 중죄! 세대갈과 그렇게나 같이 있고 싶다면 우주교도소에서 너희 모두 평생을 세대갈과 함께 있게 해주마! 웃기지마! 우린 세대갈이랑 집으로 돌아갈 거야! 할 수 있다면 해보던가! 빵성 빵빵 또로로롱 땅땅따 빵성 빵성 깨랑까랑 빵상 빵상 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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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랑까랑 빵빵 또로로롱 띵똥똥 빵상 깨랑까랑 빵빵 또로로롱 깨랑까랑 빵상 빵상 까랑깨라 땅땅 또로로롱 땅땅 띵띵똥똥 띵똥똥 깨랑까랑 빵상 빵상 깨랑까랑 빵빵 또로로롱 땅땅 띵띵똥똥 띵똥똥 깨랑까랑 빵상 빵상 빵빵 똥똥똥똥 띵똥똥 빵상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땅땅 띵띵띵띵 띵똥똥 깨랑까랑 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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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빵 따라라라 빵상 빵상 빵빵 따라라라 빵빵 똥똥똥똥 띵똥똥 깨랑까랑 빵상 깨랑까랑 빵상 빵상 깨랑까랑 까랑깨라 빵빵 또로로롱 땅땅 띵띵똥똥 띵똥똥 빵상 깨랑까랑 까랑깨라 빵빵 또로로롱 땅땅 띵띵똥똥 땅땅 따라라라 띵똥똥 깨랑까랑 빵상 깨랑까랑 빵빵 또로로롱 빵빵 띵띵똥똥 땅땅 따라라라 띵똥똥 빵상 빵빵 따라라라 띵똥똥 빵상 빵빵 또로로롱 땅땅 띵띵똥똥 깨랑까랑 빵상 빵상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땅땅 띵띵띵띵 띵똥똥 빵상 빵상 깨랑까랑 깨랑까랑 빵상 빵상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깨랑까랑 빵상 깨랑까랑 이건 내 경찰 인생이 걸린 문제다. 이놈들을 반드시 막아야 해. 자자 일단 진정하고 지금이라도 이 정신나간 난동을 멈추고 우리 통제에 응한다면 너희 죄를 어느 정도 잠잠해줄 수도 있다. 우주의 인과율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일이야. 고작 외계인 하나 때문에 평생을 감방에서 섞고 싶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들이 세대갈 잡는답시고 우리답지 한 건 범죄 아니야? 내로남불 오지는구만. 그리고 세대갈은 고작 외계인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가족입니다. 우주의 인과율이고 나발이고 난 그런 건 모르겠고 당장 세대갈 내놔. 말이 도무지 안 통하는 놈들이구만. 잡아! 아! 저 여기 어딘가에 세대갈이 갇혀 있을 거예요. 갈림길이에요. 여기서부터 냄새로 길을 찾아.
잠깐만! 이거 세대갈한테 줄 치료제야! 네가 가져가서 세대갈 찾자마자 먹여!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빨리 먹어야 돼! 아! 여기요! 새끼들 족수로 덤비니까 뭘 할 수가 없잖아. 아직도 힘이 안 납니까? 마심병 현타계 오진병. 빵상 빵상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깨랑깨랑 빵상 빵상. 좋아, 침입자들은 들어라. 방금 너희 동료인 김현식이 우리 팀에게 붙잡혔다. 뭐? 현식이 행님이 붙잡혔다고? 양동작전은 나름대로 괜찮은 시도였지만 세대갈 구출팀이 붙잡혔으니 너의 작전도 여기서 끝이다! 순순히 항복하고 이리 나와! 아직 포기하긴 일러! 그렇지 땅땅아? 응!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걸 먹자! 응? 그거? 아까 덕배한테 받은 알약 있잖아! 아하! 자, 드십시오! 그래 그래, 그래도 이성적인 판단은 할 줄 아는 놈들이구만. 응? 어, 뭐야? 어디 간 거지? 뭐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내 초능력은 엄청 세. 어? 초능력? 집사, 이 초능력은 뭡니까? 내 초능력은 존나게 판단해주기! 와, 아무리 맞아도 타격이 없는 무적 상태가 된 겁니까? 그렇긴 한데 너무 단단해져서 몸이 안 움직여. 아니 개쓸모없잖아 이 찌발놈아. 설마 저것들 5분간 랜덤 초능력이 생기는 알약을 먹은 건가? 아니 그럼 흉장의 초능력은 뭐야? 뭐야? 흉장의 초능력은 거대화인가봐. 분노로 몸을 키웠을 때보다도 더 큽니다. 근데 힘은 여전히 안 남겨. 이익 안 되겠습니다. 집사 합참식당. 뭐? 합체? 어떻게? 하! 왜 이봐? 속도는 중량. 빛의 속도라. 참아가라. 보자! 세대갈! 특별 심판에 따라 지금 즉시 사용을 집행한다! 휴, 일단은 얼추 정리된 것 같습니다. 좋아! 지금 당장 현식이랑 세대갈을 구하러 가자고! 갑자기 땅이 울립니다. 야! 땅따가! 뒤! 뒤! 아? 아! 너희한테 극과 초능력이 생겨봤자 저항할 수 없는 거대한 힘 앞에서 아무 소용없지! 뭐야! 어디서 파리가 있는 게 너? 흠집도 안 나! 저 로봇 너무 단단하다고! 자, 이제 내 차례다! 날려줘! 5분이 지나서 초능력이 사라져도 그렇게 쥐새끼 마냥 잘 피할 수 있을지 보자고! 내 친구들이... 응? 괴롭히지 말란 말이냐!
대화 효과에 흉냥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분노로 몸 키우기까지 중첩돼서 우주괴수 흉냥이로 변했습니다. 멋지다 흉냥이. 이건 진짜 마지막 몸에서 힘이 쪽 빠지는 다트를 맞았는데도 대체 어디서 이런 힘이? 힘이 빠지고 몸도 작아진디야. 에? 왜 그럽니까? 안타깝지만 5분이 지나버린 것 같군. 자, 갑시다! 응? 뭐지? 세드갈 씨! 역시 너인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군요. 오! 현식이도 왔어! 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분명 김현식은 체포됐고 세대가를 사형을 집행한다고 했는데! 목소리를 바꿔주는 리본 넥타이! 빵상 빵상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깨랑까랑 빵상 빵상.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세대가는 곧 죽을 거다. 청장님께서 직결 심판을 내리셨거든. 즉결 심판이라면? 그래, 세대갈에게 사형 집행 명령이 떨어졌다. 맞아요. 너무 늦기 전에 빨리 세대갈을 찾아야 합니다. 불가능해. 이 유치장 안에도 수많은 경비들이 있다. 너희들이 과연 그 철통 같은 보안을 뚫고 이 넓은 유치장에서 시간 내에 세대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면 선배님이 가지고 있는 도구를 좀 빌려야겠네요. 겉모습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벨트 가지고 계시죠? 뭐? 아니 잠깐만! 그걸 어디 쓰려는 거야? 안 돼! 안 돼! 세대갈! 특별 심판에 따라 지금 즉시 사용을 집행한다! 라고 할 뻔? 말도 안 돼! 그럼 너희 작전이 정말 성공했단 말이야! 고작 지구 생명체 넷한테 우주 경찰본부가 졌다고! 자, 이제 다시 돌아가죠! 우리 집으로! 웃기지 마라! 너희는 나! 빵빵 또로로롱 땅땅 따라라라 땅땅 띡띡띡띡 땅똥똥 박동팔의 명예를 걸고 절대 놓치지 않는다! 어이! 박동팔이! 응? 이거 잃어버린 것 같은데! 다시 돌려주마! 이건... 너희가 이렇게 도망친다고 해도 우리 우주경찰들은 너희를 우주 끝까지 따라갈 거다! 너희는 절대 도망칠 수 없어! 그거라면 이미 다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것까지 대비해서 다 작전을 짜뒀거든! 우와! 너희한테 뭐든지 믿게 만든 스프레이가 있다며! 그걸 우주경찰본부에 쫙 뿌려가지고 세대갈이 범죄자인 거랑 우리가 오늘 난동 피운 거랑 네가 우리를 도와줬던 게 모두 사실이 아니고 꿈이었다고 세뇌시켜버리면 되잖아! 그걸 작전이라고 짜온 거예요? 응! 에라이 씨!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안에만 우주경찰이 5천 명이 있다니까요! 언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걸 뿌리고 세뇌할 건데요! 하지만 뭐 아예 허무맹랑한 작전은 아니긴 해요! 본부 안에 그 스프레이 안에 들어가는 가스를 가득 채워둔 저장 탱크가 있거든요! 아마 그걸 폭발시키면 우주경찰본부를 다 뒤덮고도 남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로 탈출하고 나면 제가 방독면을 쓰고 그 탱크를 터뜨린 다음 방송으로 세뇌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지구에 있는 우리 집으로 좌표 설정 완료! 자, 돌아가자!
힘으로! 응! 성공했어! 우리가 진짜 세대가를 구해서 돌아왔다고! 우리 짐벤져스한텐 불가능이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세대가? 우리가 꼭 구해준다고! 어? 세대가! 현식의 행님, 세대가한테 치료제 안 줬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영식씨 집에 분명 남은 여유분이 있을 건디야! 알았어! 내가 얼른 가서 가져올게! 세대갈! 조금 있으면 집사가 치료제를 가져올 겁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소용없어요. 너희가 날 구하러 오기 전부터 이미 내 병은 치료제로는 고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진행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더라도 자책하지 말아요. 죽긴 누가 죽을지 말란다! 우리가 꼭 살려낼 겁니까? 정신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군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난 어쩐지 너희가 날 정말 구하러 올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날 구해줬고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당연한 거 아닌겨? 우린 가족인디야! 너희랑 이렇게 끝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행복했어요. 그치라니? 뭔 개소리야, 지말란다! 같이 앞으로도 오래오래 행복한 추억 많이 쌓아야지, 안심자! 안녕, 친구들. 세대갈? 얘들아! 치료제 가져왔어! 이거 빨리 세대갈한테! 세대갈이 자식, 편히 쉬고 있으려나? 세대갈! 세대갈씨, 아직 살아있습니다. 응? 세대갈씨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치. 세대갈은 아직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지. 세대갈은 우리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단 말인데요. 세대갈씨는 아기일 때 지구에 도착해서 우리랑 시간을 함께 보낸 후에 전염병에 걸린 우리 살리려고 미래에서 온 거라고 하지 않으심겨? 그러면 아기 세대갈씨는 아직 지구에 도착하지 않으심겨? 그리고 세대갈씨가 저번에 했던 말대로면 아기 세대갈씨가 도착하는 건 바로 오늘 밤이야. 어? 그런가? 그럼 오늘 도착하는 아기 세대갈한테 치료제를 먹이면 아기 세대갈은 살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아기 세대갈씨가 타고 온 우주선을 타임머신으로 개조해서 세대갈씨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과거를 보낸다면 아기 세대갈씨는 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들을 모두 그대로 겪으면서 우리가 아는 세대갈씨로 자라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대갈씨와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우주선을 타임머신으로 개조해? 살짝 염치 없긴 하지만 포탈건으로 김덕배 씨를 납치해서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부탁해보는 건 어떠신겨? 좋은데?
수고비로 치킨 한 마리 시켜주면 되겠지 뭐. 아니 근데 그럼 또 타임어플을 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우주경찰들이 또 우리를 추적하면 어떡하지? 그딴 건 나중에 걱정하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우주경찰이고 우주대마왕이고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세대가를 살리는 게 최우선입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고! 진벤자 어셈블! 세대갈 부활시키기 대작전 시작합시다! 오! 보세용. 어서 와, 세대갈. 빵빵 또로로롱 땅땅땅